예절 강사 이만균 씨 부부다. 오늘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은 어르신. 전직을 살려 지역신문에 컬럼을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정력을 쏟아보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보면은 아무리 허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남에게 베풀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푸는 게 꼭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하는 것, 또 영혼을 전하는 것, 그리고 혹은 지식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만의 점심 밥상이 차려지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겼다. 냉국수 해주세요. 그러게요. 냉장 꺼내가지고. 예. 특별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요.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네. 그냥. 아이고, 안 좋다는 거. 한평생 신문기자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았던 남편 이만균 씨와 우직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김명희 씨. 금슬과 건강을 함께 지켜온 비결이 있다는데 바로 지압과 체조다. 이렇게 하루 짬나는 대로 틈틈이 몸을 움직인다는 부부. 혼자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같이 하니까 더 재밌고 또 운동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적이고요. 게으름 안 피고 그래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나가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지 살아야지 보람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매일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일까지 빠뜨리지 않는 이만균 씨 부부. 무엇보다 부부가 나란히 일을 함께하면서 노년의 정도 더욱 돈독해진다고. 산들구름에다가 구름 따라 쫙 옆으로 저기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이 나무들이 참 뭐 어렵고 조금 황량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10여 년 내린 나무들이 무성하고 아침에 오면 여기가 꺾꾸기가 울잖아요. 또 꽁나는 까투리 나는 소리도 푸드득푸드득 나고. 다음 날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장에 또 하루가 시작된다. 이른 아침 첫 번째 꼬마 손님들은 내리자마자 바로 농장으로 향하는데 다름 아닌 분양받은 밭으로 생태 체험을 나온 것. 이곳에서 일구고 있는 농장의 일부는 이렇게 시흥시 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분양을 해주기도 하는데 제철 맞은 여름 채소의 수확철을 맞아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지부터 토마토, 고추까지 아이들의 농장 체험은 영농팀 어르신들의 몫이다. 이거 빵큰 거다. 아, 이쁘고 귀엽죠, 뭐. 애들 왔다가 가면은 좀 섭섭하거나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좀 희한하지요. 이렇게 오면 재밌고. 다 내 손지 같고 애들 보면 다 이뻐요. 그전에 우리 애들 클 때는 이쁜지도 모르고 건수로 키우는데 지금은 너네 애들도 손지 같고 다 이뻐요. 잠깐 사이 딴 채소가 손에 한가득. 집에선 쳐다도 보지 않던 가지가 생으로도 꿀맛인 모양이다. 맛있어요. 진짜 딴 건데 어때요 느낌이? 맛있어요. 선생아 가지 먹어보니까 어때? 왜기야? 제가 심은 게 열려서 신기해요. 아이들에게 실물을 주는 것과 사파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생각을 많이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겐 농장 전체가 생태 체험 학습장인 셈. 예쁘게 열매, 우리 맛있는 열매 있죠? 열매 만들어줘. 집에 가끔 가서 꿀 집으로 만들어요. 꿀집 만들어?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어르신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애들이 우선은 처음엔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거미 같은 거, 뭐 나비 같은 거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들 뭐 열매 같은 거 열리는 거 많이 보고 되게 자연적으로 많이 공부됐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린이들과 처음으로 나가던 부분을 이제는 도시농업으로 발전시켜서 고추나 뭐 가지나 이런 열매를 채취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아파트까지 가서 지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도시농업이 활발해지면은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곳은 어느새 어르신들 모두의 땀방울이 모여 아이들로 하여금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동산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시각 진행팀에서도 단체 체험객 받을 준비로 분주한데 오늘은 2조가 진행을 맡는다. 아이들도 지쳐가니까 조금 이렇게 쉬면서 텀을 가지면서 해야지 바로바로 또 끝나자마자 또 이동하고 그러면은 힘들어지니까 조금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하고 교사님이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누구라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무더위. 일하는 어르신들 대부분 70을 넘긴 나이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일은 나이도 더위도 상관없다.